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 대구에서? 네. 잘 오셨어요, 먼 길. 단식이라서 일부러 단 과일은 안 넣었어요. 토마토 하고 그런 거라 좀 풍도 미안해서 약초가 들어가서. 네.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 이제 정신의 상태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사자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또 몸도 조금 비춰보고 그러시고 약은 먹어도 힘든 일이지만 또 안에서 이제 또 회복되는 몸이 또 살아나더라고요. 너무도 놀라운데 그 자연치유가 다 되게 돼 있다고 그거이래. 그래서 이제 그러고부터 언니 친구는 일단 얼마 있다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실종대상인데 그걸 이제 여기 보시는데 저는 사실 진지대는 딱 됐는데 이제 그렇다고 다 버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내 실거를 또 남겨두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솔직히 보시고 대화하시는 게 그러시길래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많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너도 이상하게 그런 것만 보면 왜 눈이 안타깝게 생기니까 뭐 친구가 막 누워서 먹고 아파서 몇 병 왔다 그러면 야, 근데 이런 말씀을 듣는 게 눈이 깜짝한 거예요. 그래, 이게 자꾸 본성 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지. 예, 진보할수록 진보가 되는 거지. 좀 미니멀 해주시오. 많이 버리고 그러니까 이 안에도 나한테 필요한 진보가 들어 있겠지만 이 부분보다 그러면서 이제 김인상께 지났던 연상 처음에 오셨을 때 연상 또 다른 분들과 또 자라나시는 영상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좀 마음이 무겁었는데 몸이 조금 멀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누군 뒤에 이제 영상을 딱 봤는데 아, 이제 내가 가야겠다. 휴가 쓰기도 하고 이제 내가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이런 분에는 제가 웃는 자체가 멋있거든요. 아니 갑자기 또 얘는 빨리 오고 싶던데 아주 그러다가 이제 오는 길도 걱정하셨는데 길이 너무 편하고 좋았고 약이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단도 아니고 한 발 가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힘든데 계속 약을 먹는 것보다는 살짝 운동을 내가 좀 쉬고 몸이 좀 회복되면은 약을 이렇게 좀 쉬는지 아니면 저희 나름 다른 방법을 찾는지 일단 면역 기능이 살아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회복시키고 이제 신선한 체조 관리해갖고 일단 나의 아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 일단은 항원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일단은 면역 기능이 딱딱딱 떨어지거든. 이런 약초 단식을 하고 다음에는 한 번 더 이거 갈아가지고 약초랑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면역 기능을 좀. 이 사람은 면역 기능을 살리는 게 있다고 저는. 유방암이요? 네. 아니, 이때는 암이 아닌데, 방송에 유방 가기 직전이었는데, 그 사람도 방송품도 안 했죠. 안 해다가, 요즘 작년에 코로나 걸리고, 계속 이제 아침에 조금 급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이제 저도 이제 신경외과 가 있습니다. 아, 머리가 이상이 생긴 거였어요? 두토 같은 거 하면 일단 머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치료했는데, 여기서 의사를 많이 하니까, 통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입수해서, 지역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는 거는, 가슴하고 머리에서, 갱년기 증상이 그런 막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수술을 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약을 먹으니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갱년기 증상이 올라, 노화 증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갱년기가 왜 식적 불안증, 뭐 식은 땀 흘리고 심하고 해서 정신을 받아들이고 회복도 되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변했다네 몸이. 예전에 수술하기 전에 몸이 아니잖아요. 수술을 했어요 그래? 예. 뭐 어떻게 머리 수술했어. 머리를 어떻게 수술했어? 머리에서 뭐 떼냈어요? 예. 종양을 떼내고, 종양을 떼내고, 이제 머리가 좀 물이 찼대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로 한번 하면은 되는데, 또 해야 되니까, 한번 할 때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마취 또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좀 쉽지 않았네요. 그래도 제가 평소에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뭐 나쁘지 않다 보니까 또 이렇게 괜찮았는데, 이제 약 먹으니까 심리적으로 막 이런 막 신경 감정이 막 오고 60대로 막 그러니까 이 몸을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래도 우리가 이제 이래도 너 자신을 보지 않으려나 이제 있잖아. 너 자신 튕기지 않을 건지 그렇길래 처음에 막 거울을 했죠. 막 거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예전의 몸이 아니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자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이 됐어요. 정리가 많이 됐어요. 주변의 정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고려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방문하대로 있잖아 뭐 이렇게 막 해야 된다 이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에 준비돼서 내가 이렇게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제 제로점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로점이 들어오면 움직임이 낮아지고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본성 안에서는 이제 힘든 것이 없거든요.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원래 그랬으니까 원래 그거였으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면 이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픈 사람을 이제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뭐다 갈 수 있어. 내 마음의 의식에서 그 한번 통제하면 바로 딱 하동도 가는 것이고 내가 뭐 미국 간다고 갈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약을 이제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약은 벗어나야 되거든. 언제까지 이렇게 약 먹다 보면 일단은 면역성 계속 죽을 수밖에 없어. 암을 죽이는 약은 일단 있잖아. 암만 죽질 않아. 일단 면역 기능을 건드리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만 죽느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애들이 죽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결국 죽는 게 상하면서 죽는 게 바로 그거야. 암만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죽는 거라. 따라가다 보면은 병원의 그런 그 순리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건 뭐냐면 건강하게 살다 죽느나 그 차이고 아니면 내가 항암 치료해서 아프면서 그 항암의 고통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느냐 그것도 겨우겨우 약물로서 수명을 유지하는 그 차이인데 그 전부터요 내가 암 보험 뭐 싼 거 만 원에 뭐 이렇게 하고 하겠다 하면 난 하나도 안 들었어. 왜냐면 내가 암이 걸리겠다 그러면 그런 치료를 받겠다고 마음먹으면은 그럼 뭐냐면은 암이 걸리기를 바라는 거야. 왜? 암이 걸려야지 내가 그걸 지금까지 낸 거에 대해서 그 보상이 받잖아.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안 걸려도 치료를 안 받겠다라는 나는 결심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환자들한테 이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과연 내가 항암을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수술까지 내가 그러면 할 수 없어. 자연치유로서 내 몸을 근원으로 돌릴 자신이 있느냐. 자연의 그 흐름을 믿고서 내가 과연 갈 수 있느냐. 그런 확신이 쓴다면 끊어야 되는 거지. 수술도 했고 지금 여기에서 과연 두 가지 선택이 있거든. 내가 바로 해독 기능으로 계속 돌려서 자연 치유로 해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갈 거냐 아니면 내가 그래도 항암약을 먹으면서 아프면서 내가 명을 더 이어가 볼 거냐. 그렇지만 더 이어가지도 못해 결국은. 왜냐하면 면역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래.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만한 미세한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그걸 지켜주는 놈들, 나의 면역성이 있는 나의 아군들이 그동안에 해왔고 누구나 다 암 기계 있는데 면역이 있으니까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어떤 코로나든 감기든 할 것 없이. 근데 그것이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시해주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연치유를 과연 믿느냐. 자연치유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약초나 과일이나 그런 있는 그대로를 먹고서 뭐가 해서 건강하게 완전히 나를 면역 기능을 살려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아유 좋다. 지금 몇이에요? 20이요. 아유. 예. 비슷하네 키가. 예. 몸무게 뭐? 예. 170. 아 네. 키 170에 50. 55. 55로 사고 있어. 54잖아. 거짓말 치지 마. 55. 거짓말 하지 마라. 뭐? 52.5였는데 빠져가지고. 치에서 70을 보니까 빠져가지고. 50. 어디서? 아나나하고 토마토하고요. 좀 약초 약간 깎는 거는. 오후에 뭐 차, 약초 차 있잖아요. 약간 좀 마시고. 저녁이나 생수 드시고 주무시면
생술이 조금 많이 들어야 되고. 군에서는 아군하고 적군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어. 어, 드셔요. 나 그만은 이제. 근데 이제 조금 반응이 있다고 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이제 약효가 있으면 암들은 발광을 할 거 아니에요. 살아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켜봐요. 지켜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들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씨앗들이 있어요. 암 씨앗들이. 온장한 사람도 다 있어요. 늘 암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항암 치료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씨앗들을 못 잡아내는 애가 없어요. 아군이 없기 때문에, 야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있잖아. 좀 방심해서 이렇게 암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기 시작하면 그대로 다 커버린다. 그래서 예, 그런 뭐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거 외에는 과일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밖에 안 씁니다. 어, 탄수화물 종류도 나중에는 암에 씨앗이 먹이가 돼요. 예, 탄수화물이나 뭐 가공식품은 피하는 게 맞죠. 저희 이제 건강한 본래의 모습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기간이 없어. 그 자신이 애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아버지 눈치도 보지 말고, 네. 대강으로 돼야 돼,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대상은, 눈이 반짝거리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피곤한 정도예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공의 상태로 만들어버려갖고, 그 할 일이 뭐 있어, 그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은다든지, 이제 내년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라. 근데 그때도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정신을 차려. 이거는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의사가 포기하고 가족이 포기한 사람만이 과연 치유를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의식이 확고해야만 정말 이제 믿어요, 과연 치유. 이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야, 자기 자리에 딱 앉아야지. 가정주부가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가정주부도 손님이 왔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설거지도 멈추고, 그럼 지공선생 평상시 일 안 하다가 손님만 오면 막 설거지 열심히 하는 척하고 말이야. 그때부터 막 빨래하는 척하고. 평생 하는 게 빨래하고 설거지밖에 없었는데 그러냐. 가정주부의 본연의 거의 그게 아닙니까? 3살이 들어가요. 이렇게 3살도 좀 크고. 또 우리 한컵 먹고 또 한번 뭐 아예 기운은 없진 않을 거라. 많이 드시고 오늘 약초차를 주고 내일도 내일 하루는 약초차를 물통에서 더 있으니까 수시로 있잖아요. 생수 꺼내가지고. 요, 그것도 갖고 오셨다면, 그, 선벌렁가 산속에서 나오는 구세로. 이거는 석간수입니다, 석간수. 돌 사이에 깊은데서 그냥 지절로 나오는 자연수. 지금 풍경돼야 돼. 햇살에 갔다 올라가. 하여튼 진짜 사자, 그냥 기어서라도 다녀. 기어서라도 하루에 90번 막 기어다니면서. 그 여기는 그늘이져 있잖아요. 내가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낙엽밖에 없는 것이다. 아들이 과연 끊을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끊으라고는 안 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고하게 의식해서 이 확신이 왔을 때는 끊을 수 있어. 언제로 할 수는 없어. 내가 지금 먹어야 돼. 보니까 지금 단순하잖아요. 늘 단순하더라고. 그 코알라 그런 애들도 대나무 이파리밖에 안 먹어요. 식사가. 근데 살찌잖아, 그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잡하게 먹고 살았냐가 알지. 그래서 우리, 내가 지금 먹는 거는 상추, 샌디, 새비료, 딱 세 개. 아니, 지금 농사예요. 씨를 안 뿌려요. 신한 씨를 사오면은 아침 손잡고 가. 씨 사러. 사다 놓고 내가 어차피 바쁘다가 한 이틀 지났어. 씨는 같이 사왔는데. 응? 이때 가을에 해 먹자고 해놓고 같이 가서 농협에서 사가지고 와서 없어졌다니까? 그게 한두 번이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 진짜 안 사겠다, 걔 오죽하면은. 그래서 품고 자야 된다니까, 아예 그거를. 둘 중에 하나 품고 자다가 내일 아침에 씨를 뿌릴 자신 있으면 사오고 안 그러면 안 사야 돼. 둘 중에 하나야. 이틀이 넘어가면 안 돼, 무조건. 하시면은 오늘 씨 뿌리든지 내일 뿌리든지 둘 중에 하나 뿌리지 않고 3일이 넘어갔다 하면 그럼 씨는 없는 거야. 뭐라는 줄 알아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버렸다. 같이 살아가서 필요하다고 사왔는데. 그걸 믿을지, 그걸 이해합니까? 또, 처음 들어오면 또, 해야 되고, 또, 그것도 내가 지금. 자태일은
안 해. 단 한 번도 이렇게 고민질 안 해봤어. 고민 해보지만 하는 거야. 냉장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한 번씩 내가 불시에 냉장고 점검을 하지. 힘드네. 여기서 요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지금 이것도 엄청난 운동일 것 같아. 여기 아침에 저기서 원주만에서 요가 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치수시고 왔다 갔다. 이거 운동이에요. 다이어트 말고 먹은 건 없어요? 아닌데? 네, 옛날에 아침부터 제가 출발할 때는 피곤하고 한식을 다 했어요. 그래, 좀 자연식으로 하면 돼.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좀 있습니까? 피곤한 딸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추라든지 음료수 뭐 이런 거 먹고 다니면 그래서 저도 속이 좀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야채를 해서 먹으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뭔가 면역을 회복하려고 뭔가 면역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한테 안 맞아서 그런지 이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 원래는 채식도 많으니까 육고기 구워 먹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먹습니까? 그리고 이제 삶는 거잖아요. 햇볕에 불을 지키고 그다음에 좀 더 먹고 나면 또 이게 또 고생해요. 이 있다 보니까, 그니까 자꾸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영할 측면들을, 한 10년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안 했어야 저도, 더 힘들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내가 안 먹어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올라올 때, 나한테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약이 분명히, 암을 힘을 못 쓰게 하는 항암적인 약일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것 같거든요. 속대말로 10원 있어야지 가진 게 이르고 애도 크고 이르는 거 그런 10원이 전혀 없고 그런 쪽으로 전혀 개발이 안 됐었구나. 근데 누구라도 딱 한 가지씩은 다 이렇게 누구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되거든요. 각자 다르겠지만 안 가. 어제도 교통 가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나도 안 가잖아. 이제 단식하고 나서 뭐가 먹고 싶은 게 있나요, 혹시? 네. 응. 뭐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김치찜이요. 김치찜이 먹고 싶어? 네. 단식 뭘. 첫날인데. 몰캉몰캉한 김치찜을 하얀 살밥에 막 사서 그냥 그런 거죠.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예, 네, 어제도 밤에 잠을 조금 설치긴 했어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요? 네, 물은 계속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제 소변도 많이 보고 그런데 뭐 잠은 중간중간에 계속 깨다가 그랬었어요. 항암약을 이후에 치료를 받아왔어요? 수술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검사를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일단은 몸에 암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암을 했는데 항암약은 총 3알이고 또 여자들 여성 호르몬 억제제 하나를 하고 해서 약은 총 4개고 또 이제 칼슘 약을 이렇게 주더라고 2알을 근데 아무리 칼슘 약이라 해도 약은 약인 것 같더라고요. 총 6알을 먹고 있죠. 하루에 매일 아침. 예, 매일 아침. 그래서 지금 약을 안 드셨는데 어때요? 일단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일단 지금은 약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약 먹고 안 먹고 이런 생각 자체는 안 들고 이 관절이라든지 근골격계 이게 통증이 좀 있었거든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약을 안 먹었는데 통증이 없다고요? 아니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을 3주 먹고 일주일 안 먹거든요.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계곡물에 냉수 마찰을 하고 또 이제 밖에 온도막이 올라가서 바람도 쐬고 풍기도 하다 보니까 그게 혈액순환 되는 게 엄청 많이 도움돼서 지금 굉장히 괜찮은 거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실 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어요?
한 50kg 정도 됐죠. 50kg? 네. 몸무게는 지금 날씬한데, 그래도 오늘 첫째 날이고, 이제 내일은 몸무게 한번 재볼까 싶네요. 네. 좀 힘들어도 잘 참고 할 수 있겠죠. 얼굴은 푸석한 게 사라졌는데, 도리어 반대로. 네. 몸도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제. 나이는 몇이나 되죠? 혹시? 50 하나요. 50 하나. 간식 잘 한번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식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앉아봐요. 그래서 밖으로 저기 힘 빼고 팔이 상한 때문에 굶고 싶어요. 안 좋은 거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몸이 팔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반대로 결국 태전에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끝으로 머리를 꼭꼭꼭 한번 눌러봐. 여기 갯내에 들이 말고요. 잘라야 돼. 자, 목 뒤로 가고, 그리고. 몸을 이렇게 에너지를 그게 하는 것만 할게. 자, 그리고. 자, 오른손 뺨에서 왼쪽 뺨으로 후. 힘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후. 한번 더. 네. 두 손으로 들이마시고 해주세요. 한번 더. 자, 이번에는 이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같이 멀리, 가까이, 멀리, 가까이, 멀리, 가까이. 자, 위, 자. 이대로 가라, 이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가슴을 끌고 앉았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끌어야 돼. 이번에. 이 상태에서, 자, 용천을 엄지 누르고 탁탁탁탁 끌어야 돼.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앞으로 넘어가지. 자, 가슴이 발바닥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가. 쉬고 후 내쉬면서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한 번 더 툭툭툭 들이. 항상 다음으로 갈 때는 항상 발치기.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을 산다는 게 진짜 그냥 노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이거 안 되시면 김호 선생님도 안 돼요?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 안 되지.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후. 우리 스포츠로 네. 좀 깎으러 가죠. 네, 네. 홍 선생님, 우리 그 뭐야 오늘 이발소 좀 갑시다. 예. 우리 저 친구 머리 네. 좀 있잖아요. 스포츠로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지요. 가요. 홍 선생님, 오래간만에 예. 우리 보건소 가네요. 예. 가시죠. 109면은 정상이다. 109에 79니까. 직접 평상시 몸무게 몇 킬로였죠? 50킬로. 50킬로. 47킬로, 3킬로 빠졌다. 나는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더 젊어 보인다. 잘 됐어요. 친구,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단식 며칠 하기로 한 거지?
그 이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맞춰가지고 오늘 식사를. 네. 어제 주스 한 잔 줬어요. 어제 저녁 때. 오늘은 이제 단식 끝나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과일하고 이제 빨리 회복하라고 병아리 콩 좀 넣었고요. 약초 들어갔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틀째 보식 식단입니다.